안녕하세요. 미니멀 TV의 상큼한 포미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1개월 둘째를 육아하며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11개월 둘째를 육아하며 집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 그러면 재택근무?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저는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한 2년 반 정도로 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엔 광고 수익이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수익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미미해요. 저는 현재 그 이웃수가 9,900명이 넘고요. 누적 방문자도 330만 명이 넘어요. 포스팅을 올리지 않는 날은 1,000에서 2,000명 정도를 방문자가 투데이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올린 경우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네이버 애드 포스트로 제가 수익은 1만에서 2만 원?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네이버 메인 같은데 예를 들어 리빙이라든지 뭐 부모아이 이런 거 아시죠? 거기에 떴을 경우에 막 몇만 명씩 하루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한 달에 5, 6만 원? 그 이상을 받아본 적은 저는 없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거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생겼어요. 집에 계시거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한번 유튜브 한번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한번 그 이유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그렇죠. 저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거나 혹은 옆에서 그냥 놀고 있을 때좀 조용히 시키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 새벽에 아이들이 잘때막 편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육아하면서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다는 거, 집에서 할수 있다는 거,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유튜브 장비가 막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총 얼마가 들었을까요? 유튜브 장비에 필요한 자본금이 3만 원 들었어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자본금 없이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시작할 수 있는 것. 바로 유튜브예요. 저는 제가 가진 스마트폰, 갤럭시 7 엣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핀 마이크.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따로 구입하지 않고 제가 집에 있는 LED 스탠드를 이용했어요. 결국 저는 3만 원 투자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3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결과가 안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으로 그리고 삼각대, 그다음 핀 마이크 요 정도만 구입하셔서 저처럼 3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크게 나한테 손실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4개월 만에 1만 구독자가 되고 지금 1만 8천 명 정도 되잖아요. 저는 사실 영상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뭐 IT 쪽에서 일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했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유튜브 시작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책두 권만 말해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두 책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유튜브 레볼루션하고요. 유튜브의 시니어. 요렇게 두 권의 책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 책들은 도서관에 보통 많이 있어요. 도서관에 빌려보시거나 아니면 구입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힘들겠다 하면은 제 블로그 가시면은 제가 요약 정리해서 독후감 써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조금 더 참고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두 책은 조금 정독하면서 보시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을 밟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어떤 기본 기획을 가지는지 알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제가 도움받은 강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유튜브 랩이란 강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설거지 하거나, 뭐, 이렇게 빨래를 갤때막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잡고서 보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틀어놓고, 무한 반복해서 틀어놓고, 저는 그거를 소리로 익혔어요.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키네마스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거든요. 그 키네마스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강의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랩 강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채널이 있어요. 혹시 아셨나요?
거기서 정말 유튜브에 대한 꿀 정보를 많이 알려줘요. 영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자막이 한국말로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줘요. 구매하시는 수익을 공개할게요. 저는 수익이 생긴 게 2019년 3월 8일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3월 8일부터 3월 31일, 3월 달에 한 3주 정도의 수익은요. 요거는 저한테 입금된 정확한 금액이에요. 443,428원.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 4월 한 달 동안은 159,830원. 예, 훨씬 뛰었죠. 이때는 좀 운이 좋았었어요. 20만 회가 넘는 그런 빵빵 터지는 영상들이 좀 한 두 개 정도 있어서 요렇게 금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월달은 더 많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5월달이 끝까지가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이제 추정 수익인데 요건 입금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환율로 따져봤을 때 한 60만원 정도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유튜브 수익이라는 것이 이렇게 광고 수익, 애드센스 수익만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떤 다른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은 어떤지 알아볼게요.